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어봅서 관광 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점 뭐야? A는 어때요? 패턴을 활용한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저종 연서 점 뭐야?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비에더 명사 점 뭐야? 다른 뭐는 어때요? 패턴을 활용한 다른 색상은 어떠신가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비에더 연서 점 뭐야?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진텐 완상 동사 점 뭐야? 오늘 저녁에 뭐뭐 하는 거 어때요? 패턴을 활용한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 어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진텐 완상 젠면 점 뭐야?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니 쥐에더 에이 점 뭐야? 패턴을 활용한 당신 생각에는 이것이 어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니 쥐에더 저거 점 뭐야?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 15강 언제, 몇 시라는 때와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 표현을 사용한 상용 실무 회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언제라는 때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즉 어떤 무슨 때 결합인 什么时候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뭐뭐 하나요? 라는 패턴은요, 什么时候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고자 할 때는요,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라는 단어만 동사 앞에 딱 넣어서 什么时候要 동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요, 체크아웃이란 말을 빼다 방을, 즉 방을 빼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退房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要退房?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쯤 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언제라는 말, 어떤 때라는 什么时候, 그리고 두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조동사 能, 동사 패턴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요, 什么时候 能,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결과가 나오다란 말을요, 나오다, 결과가 이렇게 이해하셔서 추结果라는 표현만 살짝 얹어주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언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能出结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버스는 언제 출발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뭐뭐 하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언제, 어떤 때 결합, 什么时候. 그래서 언제 뭐뭐 하나요? 라는 패턴은요, 什么时候 동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다음 버스라는 말인데요. 특히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정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이란 말은 우리말 한자 윗상자를 쓰는 상, 그리고 이번이란 말을 저, 다음이란 말은 우리말 한자 아래하자를 써서 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합쳐서 상저샤, 상저샤, 우리 제주도 말로 살쪄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버스라는 말은요, 다음 정기노선 버스라는 구조인 下一班公交车,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뒤에 따라 붙는 양사 반의 역할은요, 정기적인 횟수의 노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동사 자리에 출발하다, 우리말 한자 출발 그대로 쓰시면서 出发라는 단어만 넣으면요. 다음 버스는 언제 출발합니까? 표현 어떻게? 그렇죠. 下一班公交车什么时候出发?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부터 뭐뭐 하기 시작한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언제라는 단어, 什么时候, 그리고 두 번째, 뭐뭐부터라는 시작의 기점을 의미하는 전치사 총 뒤에 기점이 온다,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언제 언제부터 시작하다는 표현을요, 어떻게 말할까요? 총 什么什么开始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뭐뭐 했나요? 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뭐뭐 하기 시작한 건가요? 라고 받아들이셔서 총 什么时候开始 동사 더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나요? 라는 말은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한 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동사 자리 아프다란 텅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총 什么时候开始 텅더.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앞에서 정리한 언제부터 뭐뭐 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언제라는 단어 什么时候, 그래서 언제 언제부터 시작하다라는 시작의 기점을 나타낼 때 从什么什么开始 라는 멋진 패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언제부터 뭐뭐 했나요? 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뭐뭐 하기 시작한 건가요? 라고 받아들이셔서 从什么时候开始 동사 더, 从什么时候开始 동사 더 라는 멋진 패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라는 말 또한 언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한 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동사 자리에 열이 나다, 즉 발산하다, 열, 이러한 구조 发烧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从什么时候开始发烧的?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언제, 什么时候, 두 번째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 能, 동사.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결합해서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什么时候能,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먹다라는 추 단어를 넣고요, 주어 자리에 아침 식사, 우리말 한자 조찬이라는 한자 자오찬이라는 단어만 딱 살짝 얹어주면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조찬은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자오찬 什么时候能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언제 말한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뭐뭐 한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언제라는 단어 什么时候, 두 번째 언제 뭐뭐 하나요 패턴 什么时候 동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여기다가 언제 뭐뭐 한 건가요? 라는 표현은요, 문장 맨 끝에 뭐뭐 한 것을 나타내는 더 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什么时候 동사 더 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말하다 sure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그가 언제 말한 건가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他什么时候说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언제라는 단어 什么时候, 두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能, 동사 이걸 합쳐서 언제쯤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什么时候能,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요. 태어나다란 말을 나오다, 병원을 이렇게 이해하셔서 추엔이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언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즉 언제 병원을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말하겠죠. 我什么时候能出院? 자,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시에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시에 뭐뭐 하셨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몇 시? 지디엔. 두 번째 몇 시에 컷? 하면요. 지디엔 더. 더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몇 시에 뭐뭐 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은요. 몇 시 걸로 뭐뭐 했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동사알러 지디엔 더. 동사알러 지디엔 더.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예약하다란 단어 유유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셔서 몇 시에 예약하셨습니까? 즉 몇 시 걸로 예약했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닌 위위엘러 지디엔 더.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시에 객실 청소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시에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우선 몇 시 지디엔, 그래서 몇 시에 뭐뭐 하나요? 라는 패턴은 지디엔 동사, 지디엔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몇 시에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몇 시에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고자 할 때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라는 조동사 야오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야오 지디엔 동사, 야오 지디엔 동사 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객실 청소라는 말을요. 정리하다 손님방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정리 客房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몇 시에 객실 청소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 이렇게 말하겠죠. 您要几点 정리 客房. 자,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몇 시 비행기를 타시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시에 뭐뭐를 타시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몇 시라는 단어 지디엔, 두 번째 몇 시에 컷 앞에서 정리했었죠. 지디엔 더를 넣으시고요. 그래서 몇 시 뭐뭐를 타시나요 라는 표현은요. 몇 시에 뭐뭐를 타시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타다 몇 시에 교통수단 이러한 구조인 쭈어 지디엔 더 교통수단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자리에요. 비행기, 즉 날아다니는 기계, 이러한 단어구조, 페이지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내일 몇 시 비행기를 타시나요? 라는 말은요. 내일 몇 시 비행기를 타시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닌 밍티엔 쭈어 지디엔 더 페이지 너. 자,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시에 서울에 도착하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시에 뭐뭐 하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몇 시? 지디엔. 그래서 몇 시에 뭐뭐 하나요? 라는 표현은요. 지디엔 동사, 지디엔 동사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서울에 도착하다란 말을요. 도착하다, 서울에 이렇게 이해하셔서 到首尔이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몇 시에 서울에 도착하나요? 어떻게? 그렇죠. 几点到首尔呢?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오늘은요, 언제, 몇 시라는 때와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什么时候要 동사,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말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要退房?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什么时候能 동사,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패턴을 활용한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能出结果?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从什么时候开始 동사的 언제부터 뭐뭐 하기 시작한 건가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언제부터 아팠나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从什么时候开始疼的?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您要几点 동사, 몇 시에 뭐뭐 해드릴까요? 패턴을 활용한 몇 시에 객실 청소해드릴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您要几点 정리客房?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